띵덕 띵덕 안녕하세요, 배꼽빌라 류룡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소리 놀아주려고 수영장에다 물을 받고 있었어요. 물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진동이 딱 오더라고. 이게 무슨 날림이야? 봤는데 유부남 비밀 듣고 인터넷에 폭로하기 라는 배꼽빌라의 영상이 올라왔더라고. 재훈이가 진짜 올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, 이게 사람이 많이 당황하고 화가 나면은 웃음이 많이 나네요 그냥. 참 우리 재훈이 짓궂은 녀석이고, 전화를 한 두 통 정도 걸었는데 받질 않는 상태예요 지금. 뭐 저는 재훈이를 뭐 조지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. 그냥 재훈이를 지금 죽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아마 재훈이가 죽으면은 타살 내지 실족사, 의문사 뭐 그쪽으로 제가 한번 준비 중이고요. 조만간 재훈이를 죽이는 방송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우선은 비상금은 다시 안 모은다고 했는데 지금 걸린 상태고. 비상금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모으냐면요, 뭐 이미 걸렸으니까 많이는 없는데 행사 같은 게 들어옵니다. 한 번씩 100을 받았다 칠게요. 100만 원을 받았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아는 사람인데 좀 싸게 했다, 50만 원에 했어, 이렇게 해서 50만 원 다 주는 척을 해요. 그리고 나머지 50은 제가 낼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, 다 걸렸으니까 뭐 진짜 전 끝이에요. 서울 가면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.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그냥 와이프랑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보고. 자, 내가 여기 올라간 이유는 이거 좀 보자고. 방금 뭐 재훈이가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. 이거를 보자고 우리 가족이. 어떤 걸 올렸는지. 앞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. 참 나 재밌어. 미쳤냐? 맨날 바쁜 척 하더니 꼼수 부린 거야?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. 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땐 안 간다고. 무조건 가자고 하고. 내가 예전에 말했지. 이소리가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을 때 가자고. 그럼 나도 혼자 갈래. 너 왜 혼자 가? 나 혼자 간다며. 나 뭐 혼자 가? 애들이랑 간다는 거지. 그럼 나도 애들이랑 갈게. 무슨 애들? 너 친구 없잖아. 미쳤나봐. 이소라 아빠 비상금 또 있대. 웃을 때가 아니야. 가지고 또 따로 있어. 어디 모으네. 어딨어 너? 아니야 이건 진짜 너 말하면 너가 진짜 말할 것 같아서 그냥. 아, 몇 백 좀 숨겨놔. 내놔 내놔. 몇 백을 진짜. 이건 선 넘었다. 그러면은 이거 어때? 비상금 좀 있는 거 줘야지 당연히. 아 당연히 줘야지. 나 주려고 뭐 하는 거야? 아니 얘 주려고. 나는. 넌 내가 뭐 1번이잖아. 얘는 0번이야. 0번. 0번 가만히 좀 있어봐. 0번. 그럼 여보 이렇게 하자. 우선 내 돈이잖아? 우리 돈이지. 아 우리 돈이잖아? 내가 집 어딘가에 숨겨놨어. 진짜로 이거 농담이 아니고. 서울 가가지고 찾으면 너꺼, 못 찾으면 반띵. 반띵은 뭐야? 다내 거지. 몰수. 아니 무조건 몰수. 아니 찾으면 다 너꺼. 원래 우리 돈이잖아. 그 돈 자체가 너무. 나 진심 참나면 진짜 진심 플스5 사게. 그때 사라고 준 돈으로 뭐 했어? 난 사라고 돈 줬잖아 내가. 근데 이솔맨한테 썼지. 이솔맨. 이솔아 이모한테 가 있어. 너 안 되겠다. 너 잠시 가 있어. 엄마 아빠 좀 싸워야 되거든? 기다려. 자 계속 얘기를 해봐. 뭐야? 와 안 돼. 끝. 방금 뭐 어떡해? 헬스가 명예로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헬스가 너무 아깝네. 야 유부남은 알 거야. 야. 내가 훨씬 아깝지. 에이 미쳤네. 야 이거 까놓고 얘기해보자. 먹을 게 있냐 지금 네가. 너는? 내가 왜? 오늘 이 지금 얼굴 영상 까? 얼굴 까? 안 까? 안 까지. 왜 안 까? 안 돼. 변신하기 전인가 자네?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얼마나 섹시합니까? 외모를 떠나서도 내가 아깝지. 우와!
먹을 게 있는데 오빠가 키가 여러분들. 커, 날씬해, 몸이 좋아, 뭐 먹을 게 있어. 섹시하잖아. 어디가? 그냥 아버님 같은데? 오, 우리 아빠 못생겼다는 거야? 이 새끼가 며칠 전부터 우리 부모님을 디스를 줬나? 우리 엄마한테 구루트로 하지 않나? 아이 그럼 어떡해. 아이 그럼 여러분들 제 인스타나 인스타 타고 가면은 제 와이프의 얼굴이 나옵니다. 평가 좀 해주세요. 누가 더 아까운지. 오빠 친구들 누구 편이야? 네 편. 내 친구들 누구 편이야? 네 편. 어머니 아버님 누구 편이야? 내 편. 맞아. 오케이. 비상등권은 미안해. 그리고 일찍 내가 나가서 한다는 거는 일찍 나가봤자 그냥 한두 시간이야. 나도 한두 시간 나가고 싶어 혼자. 오빠 저번에 나 네일하러 갔을 때 20분 만에 연락 왔잖아. 진짜 힘들었어. 그날 알지? 이 소리가 유독 이상해. 난 맨날 힘들어. 사랑해. 난 이 소리랑 한 시간 떨어져 있고 키스 싶어. 키스할래? 진하게? 아니. 설왕설래? 미쳤나보다. 내가 일찍 나간 건 좀 미안. 조금 미안. 담이 아니지 지금. 비상금 미안. 비상금은 이만큼 미안. 몇 퍼센트? 비상금 미안한 게 80%. 그러면 못 찾으면 80%를 내가 가지면 되겠네. 오빠 미안한 만큼. 80% 미안하다며. 말을 잘하네 너. 이금이야? 어 이금이지. 이금이라도 말을 잘하네. 이금이 아침마다 잠시만 그럼 20%면 고작 난 20만원이네. 에이 웃기지마. 맞지 20%면 아닌가? 40만원이면 한 200 안 된다니까. 진짜로 200이 안 돼. 아 그러면 20만원만 가져. 아니야 20%면 오빠 20만원이라며. 아니야 내가 아, 문과라서 셈법을 잘 몰라. 40만원이라며. 가만 안 있어 진짜. 어 젖꼭지 내 차례. 아 젖꼭지. 그러면은 오케이 서울 가서 찾으면 다 넣어. 못 찾으면 80% 될 거. 아니 50만원 줘. 왜? 잘 숨겨왔다는 공로상. 아무튼 그거는 분배는 얘기를 해보고. 아니 지금 얘기해야지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20% 20% 너 80. 아니 이소로 60. 왜 이소로 60이야? 이소로 60. 너 20 나 20 찾으면. 아이 웃기지마. 못 아 찾 이소리 건 별개지. 찾으면 너 다 해서 이소리랑 알아서 쓰고 못 찾으면 이소리 60 너 20 나 20. 아니지 이소리 60 나 35 오빠 5. 진짜 주먹을 한 대 맞아볼래? 왜? 그냥 때리고 싶어. 그럼 나 때릴래. 뭘로? 입술로? 아 준비됐어. 주먹으로. 아무튼 제 이 비상금 사건은 서울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은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. 근데 내가 허튼 데 쓰려고 한 게 아니고. 아니 내가 돈을 못 쓰게 하냐. 비상금을 왜 모으는 거야 도대체? 아니 남자들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진짜로. 솔직히 뭐 용돈 안 쓰잖아. 용돈 받아서 쓰는 거 아니잖아. 카드를 쓸 만큼 쓰잖아. 그래 카드를 쓰지. 그 비상금 왜 필요해? 아니 현금화 돼 있는 그 남자들만의 그 있다고 넌 몰라. 나 건드지 마. 아우 싫어. 저리 가 자기야. 아무튼 여러분들 비상금은 와이퍼 찾을지 안 찾을지 지켜봅시다. 난 미안해. 나가. 안 할게.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인사만 좀 할게. 나가. 여러분 보셨습니까? 매는 먼저 맞는 겁니다. 어떻게든 조금 잘 넘어갔네요 지금. 이야 다행입니다.